자, 이번에 시황 분석기를 쪼먹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68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 두 가지로 추천을 했습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2년 동안 홀딩에서 얼만큼, 직장인들은 이제 홀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 수익률, 자, 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수익률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아마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수익률 올리는 사람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죠. 자, 이번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68탄으로 추천드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도 뭐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이 어디인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일봉 차트. 자, 일봉 차트의 고점이 바로 여기가 6천원입니다. 여기가 6천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서 꼭지 목표가를 치고요. 지금 몇년 동안에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6천원인데, 자, 이 종목도 1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500만 원.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는요, 전업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봐왔던 것은, 제가 바닥줄을 추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리듯이 바닥줄을 추천해서 2년 동안 홀딩했던 수익률이고요. 자, 이거는 전업 투자입니다.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한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때려맞고 밀리는지 알수 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면 잠재자산을 알면 내가 지금 손절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 정보를 질문하실 분은요, 5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에 가서 아무리 주식에 대한 책자를 읽어도 잠재자산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잠재자산 정보라는 이론,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제가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알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을 보면은요,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68탄의 추천가는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약 1000%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까지 빠지면 틀림없이 10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1000%짜리는 1000만 원인데 추천가가 제가 500만 원을 잡은 건 그냥 혹시나 해서 500%는 그래도 아무리 안 빠져도 500%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빠지면 무조건 1000%까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자, 이 종목을 뭐 돈이 없어가지고 추천 못 받으시는 분은요, 잠시 이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주가가 원상회복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분석 시황을 보십시오. 26일입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2월 26일. 자,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3대 지수가 할 때,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고, 파생상품의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을 하면서 포지션이 엄청나게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장에 이미 장 시작하기 전에 2월 26일 7시 56분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거니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된것 같다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야 유튜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이 월가애들의 포지션을 보고 이렇게 정확히 찍어낸 사람은 단한 명도 못 봤을 겁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 저 혼자만이 유일하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이렇게 정확하게 월가 이들의 포지션을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2016년도서부터 앞으로 4, 5년 후면 대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자그마치 4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그 다음에 해외 선물, 국제유가, S&P. 예,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이 전부 다 S&P입니다. USD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매일 투자를 하면서 포지션을, 월가애들의 포지션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날, 야, 이거 대단히 이상하다. 평상시보다 포지션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는 걸 캐치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네이버에서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 첫 번째 메인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는 항상 여기서 추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잠재자산 대비 5토막, 7토막씩 난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500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500개를 선정을 해서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여기 보시면, 자, 4,445% 303탄,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68탄을 추천을 했듯이, 여기 밑에 보면, 이 자료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쭉 나옵니다. 500탄이, 200탄, 뭐 이렇게 쭉 나오죠. 197탄.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몇 개를 꼭 보시면은요. 제가 추천드린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추천 단가가 다 시황 분석으로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에도 잠재자산 대비 5토막, 6토막. 근데 지금 이거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니라 대공황이 올수 있는 거거든요.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5토막, 7토막이 났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50%, 70%씩 지금 손실 중이실 거고. 자, 주식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미 이번 급락장에 반대 매매로 전 주식이 다 날라갔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워낙 빠지니까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예요. 자, 이런 급락 구간에 삼성전자를 사는 건 미친 짓이죠. 삼성전자 이번에 완전 바닥에서 잡았다고 해봐야 지금 수익률이 12, 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이미 30%에서 많게는 90%까지 지금 쳤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이런 급락장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요. 자,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꼭지 목표가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지 목표가를 때려받고 밀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잠재자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요. 이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몇년 동안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저는 얼마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냐면요. 이 종목 저는 500원까지 봅니다. 500원. 6,000원짜리가 500원. 뭐 600원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100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요. 지금 현재가가 2,800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일봉이 자, 오늘 종가가 2,8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 잡아가서 3,000원 잡읍시다. 자, 3,000원에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두 통합밖에 안 난다고요? 대공황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무조건 500원 봅니다. 자, 500원 보면 3,000원 잡고 다섯 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 욕심 내면 5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요. 일곱 토막, 다섯 토막씩 납니다. 엄청나게 재산 좋은 것도, 잠재자산이 좋은 것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최대 여덟 토막까지 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네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500원이면 자, 3,000원 잡고 5, 6, 2, 30, 다섯 토막인데 내 원금 빼면 네 토막입니다. 그네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냥 네 토막만 잡아도 500원만 잡아도 내 잠재자산 6,000원을 찾아 먹으면 1,200%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라고 해도 1,000원짜리 미만 300원, 400원, 500원짜리를 사도 뭔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이런 종목을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죠. 이런 종목이 500원으로 이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대박을 터트리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저는요, 단기 수익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전화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무료 추천 플러스 사회 환원금도 몇백만 원 받으실 수 있는 이 종목 250만 원을 사회 환원금을 책정을 했는데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5개, 10개, 20개씩 쓰시는 분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고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제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 환원금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카페에 보면 다 되어 있으니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글쓸 시간도 없고 그렇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전화 받으면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 못해요. 자, 그래서 저는 문자만 받습니다.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담을 이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저랑 인연이 되실 거다라고 판단 들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알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알아야지 돈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차트 교육이나 전업투자를 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평생 벌어먹고 살수 있는 전업투자를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도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월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